르마 생각, 국격이 상승하는 일들, 콜롬비아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 모로코 국왕 특별 전용기 제공 등. 본 방송은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바를 일기 형식으로 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혹시 제 느낌이나 생각이 다르게 느껴진다 해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고 편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콜롬비아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매우 감동적이고 깊은 통화를 한 내용을 TV를 통해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번 통화에서 콜롬비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이 이번 사태를 대응하는 방식을 축하하면서 콜롬비아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콜롬비아 대통령에게 콜롬비아는 70년 전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도움을 준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유일한 나라임을 상기시키고, 콜롬비아가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수천 개의 진단 키트와 인공호흡기 등 의료 도구를 확실하게 지원하기로 하여 의료 물품을 가져오기 위해 콜롬비아의 군 수송기를 최대한 빨리 보내기로 했고, 한국의 많은 진단 경험과 과학적 분석을 통해 콜롬비아의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한국 기술팀의 지원을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중요한 대화 내용을 콜롬비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런 사실을 그냥 기자 브리핑이나 대변인을 통해 통상의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알려도 충분할 것인데, 굳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TV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모습에서 국민을 대하는 콜롬비아 대통령의 마음이 어떠한지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어제는 지난 3월 15일 모로코 정부가 국경을 폐쇄하면서 고립되어 귀국길이 막혔던 우리나라 국민 105명이 국가 세금을 안 들이고도 모로코 국왕 특별기를 타고 귀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원래 모로코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진단 키트 등 의료 장비를 싣기 위해 화물기를 보낼 계획이었는데,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그 화물기 편에 귀국을 원하는 한국인들을 태워올 수 있겠냐고 역제안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모로코 국왕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화물기에 태우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국왕 특별기를 무상으로 내주겠다고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는 없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특별기 이용료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모로코에서는 극구 사양을 하다가 정 그러면 그 돈을 모로코의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기부금으로 쓰겠다고 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모로코 국왕 결정으로 자국 특별기를 통해 외국 교민을 귀국시킨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하는 뿌듯한 소식이다. 요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독일,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방법과 진단 키트 등을 지원받고자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이 이틀에 한 번꼴로 미국 정상들로부터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는다는 보도를 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도 다시 2주 연기를 할 정도로 앞이 안 보이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 상호 간의 훈훈한 미담 소식에 우리나라의 국격이 날로 상승하는 느낌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풍습으로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는 환란상휼이 새롭게 생각난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느낌 있는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